까지 관리하게 되는 건데 또 넘겼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2월 20일 날 제주도에서 국가의 재산을 주민 자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을 관리하면 되겠다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짓을 제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얘들이 다 소득을 올리나 넘겨서 보시오. 지금 보면 다음에 또 넘겨주시오. 또 넘겨주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이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지금 활동과 노릇을 하면서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도봉구에 공개된 것만큼 그래서 구의원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람들 명단 그 동네 사람 이제 딴 사람의 조직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건 인터넷에 소개된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일이냐면 주민위원회에 보면 외국인도 주민이야. 외국인도. 그래가지고 외국인의 정식 주민에서 뭘 주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90만이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2만이 좀 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조선족이 중국인이 9만 9,960명이야. 이 사람들이 투표하고 있는 게 밑에 나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에게 맨 밑에 보세요. 과도한 특혜로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줬는데 30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특별 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친중국 몸을 꿈꾼다고 했잖아 문재인이가? 지금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을 강요를 한국 사람을 막 죽여.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또 보면 어떠냐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이슬람. 이슬람이 우리나라 지금 26만이나 돼서 130%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원만 23개인데 기도처가 225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평인데 대연동에 얼마나 크게 여기다 기도처를 만드는지 하루에 세 번씩 확성기 들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향을 펴놓고 막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냐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여기는 일부 다처제야. 일부 다처제. 이번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시집 가서 보니까 자기가 17번째 여자입니다. 이들이요 자기들을 그 교리와 탈문을 폭력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체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런 거를 혜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무장해서 신앙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자유 마을까지 들어가서 이런 거 다 때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